안녕하십니까? 한국인의 성씨를 뿌리공원에 다양한 가문이 건립한 성씨 조형물을 통해서 문중의 유래와 상징물의 예술과 역사적 의미까지 풀어드리는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성씨를 진행하는 단국대학교 유영식 교수 인사드립니다. 뿌리공원은 대한민국 유일의 효 테마공원이죠. 1997년 개장한 이래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뿌리공원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성씨 조형물과 사신도, 십이지지를 형상화한 뿌리 깊은 샘물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진 체험학습의 산 교육장입니다. 이를 배경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도록 안내해드립니다. 뿌리공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하여 경로 효친 사상을 함양시켜 한결의 자손임을 일깨우기 위하여 세계 최초로 성씨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운 충효의 산 교육장이라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국조는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성은 삼국시대 왕족과 일부 귀족을 중심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 초기부터 귀족은 물론 평민도 성과 본관을 쓰게 되었죠. 성은 조선조 세종 때 세종실록 지리지의 265성, 영조 때 도곡 총설의 298성, 1930년에 국세조사 결과 250성이던 것이 2015년의 통계청 인구조사에 의하면 5582성 36744 본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하게 성과 본관은 가문을 나타내고 이름은 가문의 대수를 나타내는 항렬과 개인을 구별하는 자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성명으로 개인의 구별은 물론 가문 계대까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씨의 종류가 적어 같은 혈족의 집안수가 많아지게 되어 성씨만으로는 동족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본관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족보는 시조부터 역대조상의 얼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겨져 있죠.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이 족보에 실려 있어서 나와 집안의 뿌리를 알 수 있는 한 집안의 역사책이죠. 옛날부터 족보는 집안의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족보를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이어가야겠죠. 이곳 뿌리공원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숭조 우이선의 정신으로 화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충효의 실천으로 한민족의 어를 자손 만대의 길이 빛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성씨를 통하여 한국인의 성씨와 인물 그리고 사적에 대해서 흥미롭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형윤 씨의 조형물과 문중의 유래를 유 교수가 돋보기로 비춰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먼저 파평윤 씨 문중이 설치한 조형물을 살펴볼까요? 이 작품은 파평윤 씨를 의미하는 용, 무, 의 세 가지 뜻과 그 속의 작은 내용을 조형적인 형상으로 표현하였죠. 현대적인 이미지와 미래지향적 표현으로 문중의 화합과 번영이 자손 만대에 이어질 수 있는 기원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생명력과 함께 끊이지 않는 생성, 순환이 하나의 뿌리가 되어 성장해 나아가는 태동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라고 작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평윤 씨 문중의 유래에 대해 돋보기로 비춰보겠습니다. 파평윤 씨의 시조 태사공 윤신달은 파주시 파평산 기슭의 용연에서 신라 진성여왕 7년 893년 8월 15일 윤노파의 도움을 입어 탄강했다고 하죠. 이분이 바로 120만 일대 거족이고 고려 조선 양조에 걸쳐 최대 명문인
파평윤 씨의 시조이며 시호는 소양입니다. 윤신달은 신라 경명왕 2년 918년 신순겸, 홍유 등 장수 등과 더불어 후고구려 군을 물리치고 태조 왕건을 도와 후삼국을 통합한 뒤 왕건을 고려 국왕으로 추대한 고려개국 통합 삼한 익찬공신이며 삼중대광 태사이죠. 태사공은 왕건에게 늘 충간하였기에 후삼국 통일 후 왕건은 이 대업을 이룬 데는 윤신달의 힘이 매우 컸다고 유시했습니다. 고려 해종은 동경, 지금의 경주, 대도독의 태사로 임명했죠. 태사 윤신달은 그곳에서 30여 년간 신라 유민에게 선정을 베풀고 광종 24년 973년 임지에서 향년 81세로 서거하여 묘소가 포항시 기계면 봉계리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태사공의 현손 문숙궁 윤관 대원수는 30만 대군을 동원하여 여진적을 정벌하고 두만강 북쪽 700리 지역까지 척지하여 그곳에 고려 정계비를 세우고 아홉 진성을 축조했죠. 조선조의 다섯 임금은 문숙공 후손에게 병역과 자벽을 면제하라는 전교를 내려 특혜를 베풀었죠. 그리고 파평윤 씨는 여섯 분의 왕비에게서 여섯 분의 국왕을 탄생시킨 삼한 갑족의 명문이 되었습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는 상해 의교를 통하여 대한 독립과 조국애를 전 세계에 크게 떨쳤죠. 모름지기 파평윤 씨 후손들은 선조들의 충국 애민 정신을 이어받고 숭조 경종, 종친 돈목을 생활화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시청을 기대합니다. 저는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단국대학교 유영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